스마일 매니아들 최근에 기사 보셨죠? 안전성 논란으로 말이 많았는데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슬라임 30개를 조사했더니 25개에서 기준치가 넘는 붕소가 검출됐어요. 작년 말엔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에도 들어가는 성분이 검출됐었는데 알레르기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해요. 간과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성분이 기준치의 300배를 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갖고 노는 데다가 맨손으로 직접 만지는 거라 불안한데요. 그래도 슬라임 포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어떤 걸 사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안전 인증 마크인 KC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준을 강화한 올해 생산 제품이면 더 믿을만 하다네요. 지난달에 정부가 유해 제품 리콜 명령을 내렸지만 유통 경로가 다양해서 수거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이트에 리콜 대상이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에 이런 문제 처음은 아니죠.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처음부터 좀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해요. 여러분, 한국에서 놀이터가 생겨요! 기업들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얘긴데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한테도 규제 없이 자유로운 놀이터를 만들어주자라는 정책이에요. 근데 이 규제 샌드박스 왜 하냐? 그동안 규제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 많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국가의 혁신 정도를 평가하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4등을 했는데요. 연구개발 투자 항목에서는 A+를 받았는데 규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차량 공유는 F, 숙박 공유는 D를 받으면서 평균이 확 깎였거든요. 지난주부터 여기에 참여할 기업들의 신청을 받았는데요. 먼저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 정보를 중개인 없이 전달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 고지서를 카톡으로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또 도로교통법 같은 규제 때문에 배달 로봇을 개발하고도 제대로 된 실험을 못하고 있던 배달의 민족도 신청서를 냈습니다. 수소차 개발을 한창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역시 국토계획법 등이 막혀있던 수소 충전소를 도심에 설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외에도 첫날에만 19곳을 신청했대요. 다들 그동안 답답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기업들이 새로운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생각들을 펼칠 수 있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요? 이번 서울올림픽에서 최소한 7개, 크게 잡아 10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네, 금메달 14개의 종합 5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선수단은 8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 수는 급격히 늘었습니다. 메달을 딴 선수는 국위 선양을 했다며 부와 명예를 얻었고요. 메달을 못 따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여야 했죠. 최근 스포츠계 폭력에 대한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배경으로 메달 지상주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를 준비할 때면 정부 차원에서 메달 목표를 내고 최대치를 강요하곤 했는데요. 평창 올림픽 때만 해도 금메달 8개와 종합순위 4위라는 목표가 설정됐죠. 유력 종목은 구체적인 메달 수까지 정해졌고요. 이런 메달 지상주의는 지도자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선수들을 성장하라는 마음에서 때렸다고 변명했는데요. 전 국민이 다 아는 스포츠 스타도 당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말 못하는 선수들은 얼마나 더 있을까요? 지난주엔 대통령도 나서서 스포츠계의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위주 육성 방식이 재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폭력으로 실력이 는다고 한들 그게 정말 스포츠 정신인가요? 이 굴레를 끊어내는 일이 메달과 점수보다 더 중요해져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 잊지 마세요. 제발. 내일 봐요. 안녕.